스승님, 요즘 주변을 보면 연로하신 어른들이 집에 온갖 쓰지 못하는 물건과 쓰레기까지 쌓아두고 몇년 동안 그 상태로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승님, 젊은 사람들보다 왜 어르신들이 헌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물건을 쌓아두면 그분들은 어떤 기운의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과거 물건, 잡다한 물건, 오래 쓰던 물건에 집착을 하고 막 싸둡니다. 쓰레기처럼 산더미처럼 싸둡니다. 근데 이제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보통 신세대 주부나 신세대 사람들, 신세대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라든가 또 우리 선배 시대만 해도 이렇게 없이 사는 세월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잔잔한 물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아깝게 여기고 집착을 해요. 그래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럼 잘 쓰냐?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쌓아도 처음에는 하나, 두 개였는데, 쌓아두다 보니까 10개, 20개,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습이 구시대적인, 없이 살았던 시대, 구시대적인 사고의식이 있다 보니까 집착과 또 아까움, 절약, 이런 것들이 늘 몸에 배어 있고 습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습이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되면 매우 탁한 기운을 불러오고 득되지 않다. 그러면 분별력 없이 쌓아두면 왜 탁한 기운을 몰고 오느냐? 분별력이 있게 되면 그나마 필요한 걸잘 쌓아두고 필요하게 쓸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욕심으로만 쌓아두게 되고 집착으로만 모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기운들이 모아지면서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쓰레기처럼 부정적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거실이든 안방이든 창고든 필요 없는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적당히 비워둬야만이 그 공간에 복이 들어오지요. 근데 가득 물건으로 채우고 탁한 기운으로 채워놓으면, 집착으로 채워놓으면 다른 기운이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거실도 필요한 것만 놔두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건그 정리해서 남을 주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제 말은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쓸모없는 건 버리고, 근데 버릴 때도 잘 버리라고 했잖아. 정말 남이 봐도 쓸모없는 건잘 고하고 정리하고 그동안 잘 썼습니다. 자연으로 돌리겠습니다. 한번 고하고 자연 그 쓰레기로 돌려도 된다. 그리고 남이 쓰면 득이 될 거라면 남을 주어도 되고, 나는 필요 없지만 남한테 득되는 거라면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집 공간을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바르게,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공간을 잘 살려두면서 운영을 해야 맑은 기운도 들어오고 복도 들어오지. 그냥 헌옷, 새옷 뒤섞어 놓고 막 세탁물 잔뜩 싸놓고, 그리고 뭐 묵은 TV 쓰지도 않는 거 갖다 막 싸놓고, 그냥 그 앰프 뭐 이런 거 등등 한 번도 듣지도 않아. 근데 막 잔뜩 싸놓아, 막 아까우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거실에 잔뜩 싸놓고, 또 잡다한 사진을 갖다 막 10개, 20개 전시해 놓고, 또 화분 같은 걸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막 거실이니 어디니 막 많이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거실이든 뭐 베란다든 막꽉 채워놔.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강아지 소품을 갖다가 거실에 꽉 채워. 응? 이런 집안도 있는데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행을 하게 되면 탁한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백의 기운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쌓여요. 그러다가 그 에너지가 백의 에너지로 쌓일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첫째는 주인이 몸이 아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손재수가 와요. 돈으로 손실이 자꾸 온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깝깝해지고 하는 일이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거실을 좀 공간도 이렇게 공간도 여유 있게 만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70% 공간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거실은. 그러니까 물건이 30% 채워지고 70% 공간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정상이에요. 70% 물건이 채워지고 30% 공간이 남는 건 바보다. 전체 공간에서 물건 차지하는 비율이 30%, 나머지 여백 공간이 70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방은 침대를 포함해서 70% 공간, 저 물건이든 장롱이든 옷장이든 70% 물건으로 채워지고 30%만 공간이 남아도 돼요. 왜 그러냐? 침실이기 때문에 침대도 있어야 되죠. 장롱도 있어야 되죠. 이불장도 있지. 뭐 등등의 화장대도 있지. 그렇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안방은 70% 물건으로 채워줘도 괜찮느냐? 잠자는 공간이고 쉬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물건으로 70% 채워지고 나머지 여백 공간이 30%만 있어도 무리가 없다. 근데 왜 거실하고는 다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거실은 광명한 태양의 기운이 들어오고 복의 기운이 들어오고 바람의 기운이 들어오고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장소야, 거실은. 또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기운이 소통하는 공간이고 또 살아서 늘 움직이는 공간이고 잠자는 공간이 아니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공유 공간으로서 맑은 기운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실은 70%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좋고 안방이나 실내는 30% 공간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운영을 바르게 해야 기운이 탁해지지 않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집착으로 욕심으로 그 헛물건이든 오래된 물건이든 싸놓는 것은 절대 득되지 않다. 연세 드신 분들 꼭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묵은 거에 집착하면서 싸놓는데 절대 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건강이나 운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강의를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도원 가족 여러분, 집안을 맑고 깨끗하게 바르게 운영하면 기운이 달라지면서 복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집안을 맑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 못 쓰는 물건, 쓸데없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내보낼 건 내보내란 뜻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씩 내가 너무 집착으로 물건을 쌓아놓지 않았나 점검을 해보시고 항상 30%는 점검을 해서 정리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물건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필요 없는 걸 정리합니다. 그리고 1년 살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쌓여. 그러면 또 정리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건 꼭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새 기운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